안녕하세요.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올 시즌 20승을 눈앞에 둔 기아. 5월 마지막 주 6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두산과 N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맞대결을 펼칩니다. 기아는 현재 7위로 6위 SK와는 반게임차, 4위 넥센과는 4게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2연승의 기운을 이어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 만나는 상대는 강팀들입니다. 주중에 만나는 두산은 2위, 주말 전에 맞붙는 NC는 3위로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호랑이 기세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만 보면 두산의 올 시즌 2승 1패로 기아가 우위에 있지만 두산은 지금 무서운 공격력을 앞세워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며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팀 타율, 장타율, 출루율 모두 9개 구단 중 가장 높고 득점권에서의 타율도 유일하게 4할대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두산과 맞붙는 기아의 선발이 탄탄합니다. 두산의 뜨거운 방망이를 식힐 수 있는 명품 투수 양현종과 홀튼이 선발로 출격합니다. 든든한 선발이 마운드에 있기에 타선에서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강팀 두산도 두렵지 않습니다. 타선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타이거즈의 작은 거인 김선빈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중심 타선도 5월 들어 타격감이 올라왔습니다. NC와는 전적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 6경기 중 단 2승만을 챙겼는데요.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무섭게 질주하던 NC는 지난주 타선이 주춤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 동안 첫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NC를 상대로 이번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오후 6시 30분 두산과 1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 두산은 노경은 선수입니다. 양현종 선수는 호투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승운이 따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불붙은 타선과 함께 양현종 선수의 불꽃투 기대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